안녕하십니까, 두공팀입니다. 오늘은 스테들러 마스 테크니코 780C 모델을 준비했습니다. 이 스테들러는 180년이 넘는 전통의 독일 문구 기업인데요. 이 스테들러를 검색을 한 번만 딱 해보면 아시겠지만, 이 연필, 그다음 샤프, 그다음 홀더펜으로 이 마니아층까지 있을 정도로 아주 유명한 브랜드입니다. 자, 그러면 이렇게 유명한 문구 브랜드의 이 스테들러가 왜이 공구상에 있을까요? 아무데나 보이는 공구상에 들어가셔가지고 스테들러 홀더펜을 사러 왔다고 하면 어디든지 공구상에 다 있습니다. 근데 이제 공구상에서는 스테들러가 아니라 스타들러로 통합니다. 스타들러. 처음에 누가 이 스타들러라고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, 원래는 스테들러입니다. 스테들러. 근데 공구상에서는 스타들러로 찾으시고요. 자, 그리고 이 공구상에 이 스테들러 홀더펜이 존재하는 이유는 이제 건축 설계하시는 분들이 많이 사용하셔서 그렇고, 이 건축 설계 이외에도 이 필기용, 그다음에 스케치용, 그다음에 학생들까지도 가리지 않고 이 다양한 곳에서 이 사용이 됩니다. 이 780C 이거 보이시죠? 스테들러 마스 테크니코 이렇게 여기 780C 모델인데, 요 메이드 인 저머니 보이죠? 독일산. 요 홀더펜인데, 이 홀더펜은 이제 연필을 가지고 다니기에는 불편하고, 그다음에 샤프는 심이 너무 얇아서 사용하기 불편할 때 이제 연필심처럼 두껍고 샤프처럼 이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게 이게 바로 홀더펜입니다. 이제 홀더펜은 이 샤프처럼 이 누르는 건 똑같은데, 누를 때마다 조금씩 나오는 게 아니라 이 드랍식으로 누르면 한 번에, 자, 여기 보이나? 한 번에 쭉 쏟아집니다. 이렇게 누르면, 누를 만큼 한 번에 쭉 쏟아지는 방식입니다. 이렇게 드랍식입니다. 그래서 이 현장에서 인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. 이 현장에 이 성격 급하신 분도 많죠. 샤프처럼 딱딱딱딱딱딱 언제 나옵니까? 한 방에 드랍식입니다. 한방쭉 나왔다 쭉 들어갔다가, 이래서 현장에서 인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요 뒤쪽을 보시면 이 무뎌진 심을 깎을 수 있도록 뽑아내면 심깎이 홀더가 내장되어 있습니다. 요 부분 이용해서 이 심을, 무뎌진 심을 이렇게 돌려서 깎아 쓰시면 되고, 그리고 이제 요게 마니아층까지 있을 정도로 유명하다고 하는데, 그 이유 중에 한 개가 요 사람들이 대부분 얘기하는 게 이제 아주 가볍고, 그 다음에 필기 밸런스가 아주 좋아가지고 장시간 필기에도 무리가 없고,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오돌토돌한 거 보이죠? 이런 식으로 해놔가지고 이 현장에서도 이 장갑을 끼고도 손이 미끄러지지 않고 쓸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아주 인기가 좋다고 합니다. 그런데 이제 이 장비 욕심이 있으신 분들은 홀더펜을 이 8,000원대 가격에 구매해서 사용하는 거, 저는 정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, 이 현장에 가보시면 아시다시피 나도 한번 써보자, 너도 한번 써보자, 펜좀 줘봐,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이 펜이 어디 간지 모릅니다. 그럴 때를 대비해서 이제 가성비라고 하죠. 가성비 모델도 하나 제가 준비했는데, 이두개 놔두고 이제 조금만 떨어져 보면 뭐가 뭔지 잘 구분이 안 가지 않습니까? 이렇게. 근데 요거는 스테들러의 마스테크니코 780C고, 요거는 편한 손 홀더펜입니다. 요두 개의 펜을 보시면 알겠지만, 요 미끄럼 방지 부분부터 시작해가지고 비슷하게 재현했지만, 요게 좀더 까칠하이 좋네요. 확실히 비싼 거하고 싼 거의 차이가 있겠죠. 이 가격도 요거 반틈도 안 합니다. 스테들러 반틈 가격도 안 하고, 그렇지만 생긴 거는 뭐 똑같고,
이것도 똑같이 드롭식으로 잘 나오고요. 그리고 뒤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심깎이 홀더가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. 이렇게 내장되어 있고 거의 뭐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, 나 혼자 장비 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스테들러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하고, 여기저기 막 돌려 쓰고 안 그러면 직원들한테 막 나눠주고 싶다 그러실 때는 이 비슷한 것도 나온다는 거, 요거 알려드리고 오늘 리뷰 마치겠습니다.